있는데 오히려 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중국까지 몰아내서 통일 신라를 만들었거든요. 맞아. 통일 신라. 이게 어떻게 하냐. 지금 대한민국에 기름 터집니까? 통일 곧 됩니까? 어렵거든요. 뭘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? 신라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여기서 교육을 뽑아요. 교육. 화랑도를 가져와 보는 거죠. 이 화랑도라는 게 뭐냐면 한 시대에 보통 한 7명 정도의 화랑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유재석 화랑이 있고요. 뭐 광희 화랑이 있고 정준하 화랑이 있고 각각 팬클럽들이 있는데 평민 자식들이 수천 명의 팬클럽으로 각각 가입을 해요. 그 사람들을 낭도라고 해요. 그래서 화랑도예요. 멋있다. 화랑도 이름 멋있다. 그러면 여기 혹시 팬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캠프 가는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? 지코 어디 가셨어요? 스키장에서 캠프에 있었습니다. 잘하셨네. 네. 지코 씨 팬클럽처럼 같이 산천을 뛰어놀고 서로 소통을 했던 거죠.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기에 이렇게 내부적 단합을 이루다 보니까 나라가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, 관창 이런 사람들이 모두 화랑 출신이다. 화랑 멋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? 지적인 입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슴을 열 수 있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. 가슴이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자. 그 메시지를 배워. 이게 지식만 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. 맞아요. 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? 나중에 해요. 관객이요. 예, 히트곡도 없어요. 팬도 별로 없어요. 히트곡도 없고요. 왜 과연 하는 거야?